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는 장막성전 창조, 유재열의 장막성전 창조라는 허무맹랑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쭉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창조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요한계시록 4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만희 씨의 교리 왜곡, 교리 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계의 천국은 영계의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요. 그 앞에 꼭 뭐 영계, 영적인 세계라는 말이죠. 영적인 세계의 천국이다 이렇게 갖다가 붙입니다. 그 뭐 천국이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 영계, 영적인 세계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만희 씨가 거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용어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몸으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을 하신다. 요 이단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 천국 앞에 영계의 천국이라는 그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쓴 글에 그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 이만희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함께 앉게 되는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네, 이기는 자는 성경의 모든 참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만 갖다가 뚝 붙여놨어요. 네, 이 자체가 벌써 성경을 왜곡하고 교리를 사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만희가 함께 앉게 되는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혼자 앉겠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보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보좌는 영계의 천국에 있다. 영계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죠. 네. 왜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 성경에 하늘나라로 나와 있는데 성경에 어디 영계의 천국이니 영계의 하늘나라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가 말을 붙이는 그 이유는 자기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눈에는 천국도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그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천국이나 뭐 성경을 다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과 어긋나고 틀리는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영계를 붙인 것은 예수님의 몸의 승천, 몸의 부활, 몸의 승천, 예수님의 몸으로 오시는 재림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책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 제가 다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무엇이 이단교리인가, 왜 이단교리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 씨가 어떻게 교리 왜곡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신천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천지가 이 땅에 온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심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지가 이 땅에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허무맹랑한 정도가 아니죠. 네. 제 개인적으로 있으면 대단히 아주 심한 그런 이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네. 이 말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네. 터무리가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만희의 나라가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만희는 적그리스도고 이만희는 적보혜사인데 적보혜사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에 나온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하였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4장 8절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뿐입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자기 뭐 사도 요한이 비우고 자기는 뭐 아주 사도 요한보다 나은 실상, 아주 실상이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저기에서 이제 새 요한이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요한계시록 뿐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희의 나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한 말입니다.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이만희 씨가 들먹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여기 네 생물은 누구죠? 네 그룹입니다. 네 고위직 천사입니다. 이르길,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다 강해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5장까지, 요한계시록 5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24장로와 더불어서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미 강해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쓴 글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대해서 찾아본 게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이 그 쓴 글의 그 양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그 양은 10배도 더 넘습니다. 아십니까? 10배가 더 넘어요. 10분의 1도 안 되고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네. 슬쩍슬쩍 넘어가요. 지 멋대로 자기 상상해서 자기 원한 대로 갖다 붙여놓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고 성경 계시라고 내가 어디 해석했냐? 내가 계시 받았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계시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교리 사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을, 그걸 믿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받아들이고 바로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해. 이게 계십니까? 이게 마귀 계시고 이게 실성 계시지. 어디 계시라는 말을 갖다 거기다 붙여놔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설교를 강의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주 흥분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연스러운 그 감정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대혁주의와 또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32번째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떼어먹지 마셔야 돼요. 그걸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천지 계시록 교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탄탄한 그런 그 말씀의 준비를 가지고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 듣지 않은 사람보다 들은 사람들이 서너 배 혹은 10배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네 생물은 네 고위직 천사들인데 이르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그 그룹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했다고 네, 그것이 신천지가 온다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조금 우리가 좀 본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하였고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이와 같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있는데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말씀이 또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보드 박사 같은 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한 그 4절 뒤에 있는 그 말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제 천년 왕국 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 네, 그 이런 나라가 오게 된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신천지가 아니죠. 네, 왜 신천지가 와요? 이게 그 여기에 왜 신천지가 들어가요? 네,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가 왜 들어와요? 사도 요한의 이 말씀과 신학 교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 교리 열두 사도의 신학과 교리와 말씀과 정반대가 되는 이만희 교리 그것으로 만드는 이만희 천지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천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적보혜사의 나라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부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씨.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죠. 예수님이 아주 그런 그 위험을 각오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오기 예수님이 있기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네,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항상 현재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현재이십니다. 내가 있느니라 여기 지금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본질의 모습을 소개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거기서 신천지를 찾아내고 있어요. 세 번째 이만희 씨의 교리 왜곡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영적인 새 이스라엘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정통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정통교회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왜 신천지입니까? 왜 신천지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는 신천지가 어떻게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차용하고 붙일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새 이스라엘 위에 장막을 친다고 하셨으며, 네,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 용어를 바꾸었어요. 네, 제 멋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신천지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걸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천지 위에 장막을 친다고 하셨으며, 이렇게 한 얘기예요. 네. 분명히 얘기하면.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의 얘기 가운데.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시면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굉장히 많은 큰 무리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온 세계에 도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 앞, 천국입니다. 천국에 수많은 구원받은 굉장히 많은 큰 무리가 모여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하는 이렇게 그 찬송하는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말씀을 했는데, 이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은 뭐 유제열의 장막 성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 신천지의 증거 장막 성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은 스케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그것은 영어로는 dwel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한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이 말씀이 장막을 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지가 돼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군가? 세례주의의 헨드릭슨 박사님은 그것은 Church Triumphant, 승리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구약, 신약 모두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승리한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세례주의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이것은 큰 환란,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이다. 큰 환란기가 대환란,
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은 믿고, 개혁주의자들, 언약신학에서는 이 큰 환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옛날에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교회 시대가 마칠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바로 큰 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큰 환란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했다고 한 그 말씀은 베들레헴을 상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처럼 여기에 큰 환란도 상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상징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면 문자적으로 보니까 큰 환란기가 있다. 그 큰 환란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큰 환란 중에 거기서 구원받았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시대에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큰 환란 중에 그 큰 환란, 네. 큰 환란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있죠. 큰 환란이 모든 시대를 말한다. 아니면 큰 환란이 바로 앞에 미래에 오게 될 큰 미중류의 환란기다. 하여튼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다. 신천지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네, 잘못된 것이죠.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한 교회, 큰 환란 중 구원받은 자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만희 씨의 교리 왜곡이 이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 이게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 자기가 이렇게 이름 붙인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 그건 이제 위에서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도 되고 또 오른쪽에 새 하늘 새 땅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다 신천지다. 이게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 모르면서 지 먹대로 막 섞어놓는 거예요. 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같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살 앞으로 천국의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의 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저와 우리 집은 같습니까?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집은 같다. 이렇게 신천지 이만희 씨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사람과 집이 어떻게 같아요? 영혼이 있는 사람과 이거 돌과 나무와 유리로 지어진 집과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네, 새 예루살렘 더 크게 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더 넓은 새 하늘 새 땅, 이게 어떻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살 집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그 뒤죽박죽으로 막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푸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먼저 좀 하나 전반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걸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하였다. 자,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리죠. 아니, 그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뭘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성경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해.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본인이 얘기해 놓은 걸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Coming down from heaven, out of heaven.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땅으로 지금 새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통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게 땅에 완전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새 땅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치는 것처럼 이렇게 머무르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 말씀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과 거기에서 나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겁니다.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하늘은 거기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 하늘에 내려온다. 어디 새 하늘에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새 하늘에 어떻게 와요? 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거 한글도 깨우치지 한글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느니 실성한 그런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교리 사기하는 네. 그걸 티시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 네. 뭐의 사라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여기저기 책도 책에도 많이 여러 책에 써놨더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실상만 보여드렸지만 그분이 아닙니다. 뭐 천지 창조인가 뭐 무슨 책 거기에도 보니까 써놓고 여기저기 다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는 수원 그 지법에 가서는 내가 어디 보혜사를 써놓은 적 있냐 한 번도 없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아니 그 법정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인데 그 뭐 다 나온 건데 뭐 네. 신문 자료에 다 나오고 법원 자료에 다 나오고 제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장차 함께 앉게 될 예수님의 보좌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된다. 보십시오. 영적 새 이스라엘은 어디라고 누구라고 했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성도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든 원세대주의가 말하는 큰 환난 시대의 성도든 참으로 중생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여기서 그 이 사람은 또 이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고 신천지가 영적 새하늘이고 신천지가 큰 하늘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신천지가 또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런 말까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이기는 자가 함께 앉음으로 이기는 자 이만희는 이만희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기는 자 모든 참된 성도들을 말하죠. 네, 그들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영계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하늘 영계 또 영계라는 말이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재림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 천국을 뭐 영계 천국이니 이런 식으로 예, 그 바꾸는 것인데 하늘 영계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교리의 바로 용어가 이것입니다. 하늘 영계 네. 사탄교리의 이 용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계 이런 거 써가지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재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단교리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네,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열두 사도와 이들을 따르던 수많은 영들의 조직체이지 어떠한 육적인 건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성도들이 가서 살 그런 그 하늘나라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이 아니라 그 우리 부활하신 우리 부활한 몸이 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입으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함께 악수도 하실 수 있었고 잡수실 수도 있었고 너 손을 내밀어서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그 우리가 몸으로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었고 그런 몸이 어디에 그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그 시공상의 어떤 장소가 분명하죠. 네. 근데 육적인 건물이 아니다. 시공상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영적인 세계다. 사람들에게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환각제를 먹이는 겁니다. 이만희 교리는 환각교리입니다. 환각제 교리예요. 그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환각제에서 깨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각제 아주 나쁜 사탄의 환각제 지옥의 환각제 이게 이만희 교리 이만희 소위 이만희 계시 네, 사탄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들의 조직체라 네, 요 말 이게 바로 이단 교리죠. 영들의 조직체라니 네, 수많은 사도와 이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영입니까? 성경에 사람을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 나오는 걸 보이지가 않는가? 안 보는 것입니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꾸만 영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영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영으로 성전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 예수님 지금 영으로 하늘나라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계속하다 보니까 사람도 영으로만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영입니까? 몸이 있죠. 이만희씨 그 사람이 몸이 없어요? 자기 몸이 없어요? 자기 몸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영들의 조직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영들의 조직체입니까? 영혼과 몸을 가진 사람 신천지인들의 조직체죠. 어떻게 그게 영들의 조직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허무 맹랑하고 이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환각이고 아주 속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속임수 아닙니까? 이게 모든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이고 속이려고 드는 거고 속이려고 미친 사람이에요. 네. 속이려고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들의 조직체라니 말입니까? 이만희 씨 신천지가 영들의 조직체예요. 영들의 조직체 성경 영혼몸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신천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신천지 영적 새 이스라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네.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들이 신천지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열두 기초석과 열두 문에 기록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열두 사도와 열두 사도를 기초석으로 한 영적 새 이스라엘 이게 바로 뭐냐면 신천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 자기들 마음대로 야고보 지파니 무슨 뭐 베드로 지파니 무슨 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열두 지파의 도성임을 말해준다. 신천지 과천, 네, 거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이게 다 같은 신천지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뭐 이 사람이 그게 특징이에요. 니골라당 하면 뭐 이것저것 다 뭐 짐승도 니골라당이고 이세벨도 여자 이세벨도 니골라당이고 무슨 뭐 그 유대인들도 뭐 그 서문학교의 유대인의 사단의 회당도 그 니골라당이고
발람당도 니골라당이고 갔다가 다 무조건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거 다 좋은 건 다 신천지 집어넣고 니골라당 결국은 이게 정통교회를 말한대요. 바벨론에는 뭐니 다 거기다 몰아놓고 네. 그러니까 이 이만희 씨의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요. 네. 좋은 것들은 다 신천지 이만희 쪽으로 갖다 놓고 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건 다 이만희한테 갖다 놓고 또한 여기에 그 나오는 뭐 이런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건 다 좋은 것들은 다 신천지로 다 가져가고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이 정통교회로 갖다 놓고 네. 이게 이만희 계시록의 이 핵심입니다. 네. 아주 쉬워요. 네. 공부하면 아주 쉬워요. 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복잡하죠. 네. 왜냐하면 속이는 거기 때문에 살살살살 정보를 다 주질 않아요. 그 책에 보면. 정보를 안 주고, 그 한참 여기저기 앞뒤로 다 연구해보고 나면 이제 딱 드러나요. 네. 그 아주 크립틱하게 아주 무슨 뭐 이렇게 비밀 부호 코드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네. 이런 짓 하는 겁니다. 네, 새 예루살렘, 다섯 번째, 네, 교리 왜곡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이고,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게 결국은 신천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은 같은 거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은 결국은 신천지. 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이 과연 성경에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천만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과 구별됩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밖으로 이 교회당에서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 건물과 제가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건물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건물 밖으로 제가 걸어 나갈 때 그곳은 건물과 제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하늘과 새 하늘과 그리고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다.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측정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네. 하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측정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다 동일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성경 용어는. 그런데 이제 우리 요새 용어로는 마일로 하면 1,400마일 정도 또 키로수로 하면 2,240킬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 캐나다에서 이제 이쪽 밴쿠버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끝까지 대서양까지는 가지 못해도 상당히 예, 가게 되죠. 네. 제가 전에 미국을 횡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2,350마일이군요. 네, 그러면 한 중간쯤 가겠네. 네, 이 그 대륙에, 이 북미 대륙에 한 중간쯤 가는 거리가 1,400마일, 2,240킬로입니다. 길이가 그렇고요, 넓이가 그렇고요, 높이가 그렇고요. 네, 이런 정방형의 이 측정이 가능한 새 예루살렘 성. 그 맨 위에는 이제 하나님을 보좌가 있고요. 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제 우리가 있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 그런 도시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이 어떻게 2240km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요 사이즈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늘은 훨씬 높죠. 새 하늘은 훨씬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사이즈, 그러니까 잴 수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네. 새 예루살렘 성과 어떻게 새 하늘이 같아요. 그게 어떻게 신천지입니까? 신천지를 사이즈로 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다 이제 그 뭐 영적이다 이렇게 어물쩍 넘기니까, 속이기 위해서 어물쩍 넘기니까 성경에 있는 뜻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 그대로 받질 않고 이제는 그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어떤 꿈인 그 음모대로 성경을 뒤죽박죽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뭐 소위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영적이에요? 여기 성경에 못하러 영적인데다가 이렇게 그 아주 수치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성경이 뭘 그렇게 그 수치는 뭐 2240km 이 수치는 뭘 또 비유하는 겁니까? 전혀 얘기를 못하죠. 순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도시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안전합니다. 큰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새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땅에 완전히 이렇게 그 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중간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여섯 번째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인가, 이걸 이만희 씨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말한다. 네, 여기 보면 물론 틀린 얘기죠. 본문에 이 사람 하는 얘기는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건 제가 괄호 열고 그건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래, 왜냐하면 본문이 뭔지를 독자 시청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본문에 기록한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배도한 일곱 금초대 장막, 유재열의 그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 장막과 그 성도를 말한다. 유재열과 그 장막 성전에 있는 그 교인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까?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하나 더 보고요. 이 하늘과 땅은, 첫 하늘과 첫 땅은 기독교 세계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므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기독교 세계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므로, 지금 멋대로 해요. 네. 이들의 종말은 곧 초림 이후 약 2000년간 존속한 기독교 세계의 끝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만희 씨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네, 상상 속에서 나온 건데, 네, 이만희 씨가 그렇으나 계시만 무슨 계시, 거짓말 누더기, 네, 무슨 계시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거짓말 누더기고 신성 모독하는 교리고 사탄의 교리지, 네, 사탄의 계시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자,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네, 없어졌는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 전에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는데 불로 이제는 그것을 이제
살라버렸는데, 성경에 보면 불로 살라버렸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The heavens and the earth. 샤마임,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제 heavens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이거 첫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이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이 처음 천지가 조금 전에 그 이만희 씨 얘기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대도한 일곱 금초대 장막, 뭐 일곱 금초대 장막은 없어요. 일곱 초대가 있고 일곱 교회가 있을 뿐이죠. 제멋대로 붙인 겁니다. 네. 왜 그 배도를 또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한마디도 책망이 없는데요. 제멋대로 갔다가 그냥 뭐 그게 무슨 요한계시록의 뭐 실상이에요. 그게 이만희 계시록으로 곡해놓은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만희 씨. 그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참. 배도한 일곱 금초대 장막과 그 성, 유재열의 장막 성전. 네,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 첫 책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것을 그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창조하신 이렇게 적었단 말입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었단 말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 이 교리, 그 사탄 교리에, 귀신 교리에 아주 이 그 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이것이 물질 세계의 창조였는가? 이걸 제가 좀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물질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또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 에덴 동산, 그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기 아주 행복한 그런 장소를 말해. 천만에. 네. 성경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그것은 시공상에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또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알죠. 네. 보여드리면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개의 강이 갈라지는 그 수원이 바로 에덴이었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네 근원의 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 거기에서 그 네 근원이 있고 네 그 물길이 갈라지고, 아 그러면 그거 뭐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하, 그거 뭐, 하, 에덴 동산이나 좋은 곳이다. 천만에요. 왜? 이 말씀 보면, 그 다음 절에, 창세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건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그 아수르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맨 위쪽에 거기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왜? 성경이 여기에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바로 거기서 발원됐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게 실제 강물이죠. 지금도 이라크 가면 이게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강 또 그 당시에 그 제국의 그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또 앞으로 그 있게 될 그 아수르 동쪽을 여기 나라를 여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공상에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또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인 이 유브라데스 강 또 이런 그 강들 이런 창조가 다 어디 하나님이 첫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창조에 있었던 창조를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하늘 첫 땅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 영적으로 이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희 씨가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거 사용하는 게 있죠. 네. 뭡니까? 계시를 내가 받아서 아는 거다. 그 계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하는 그 교리. 네. 귀신의 교리. 그게 어떻게 성령이 주신 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승천을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데 그 세 가지를 상그리 부정하고 있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이것이 성령의 계시라고 말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짓됨. 이만희 씨라는 사람의 아주 속내고 아주 그 사람의 아주 그냥 그 정체고 본질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만희 씨를 볼 때 앞으로 제가 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목으로 이만희 씨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보고 뭐 신천지가 무슨 뭐 나가서 무슨 뭐 문화 뭐 완벽한 뭐 하늘 문화가 떴네 뭐네 하면서 이 4년에 한 번씩 뭐 모여가지고선 그 잠실 대 운동장 빌려가지고 뭐 아주 북한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리랑 체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뺨치게 그렇게 그 체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우리 세계 최고라고 독재가 아니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그 이런 그 독재가 아니면 세계에 저런 북한의 저런 체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그 기계 저 체조를 하면서 그 뭐 플래카드 섹션 가지고선 막 이것저것 만들고 그 뭐 얼마나 독재가 얼마나 심하면 그래요. 독재가. 네.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독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신의 위치에 군림하려 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왜곡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이 이단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막 갖다가 인분으로 똥물 갖다가 막 뿌리고 사람한테 아무런 어떤 그 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저 뭐 이런 간판 가지고서 앞뒤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그 사람들에 가서 막 뿌리고 그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전도지 가지고 CD 가지고 나간 그 사람들한테 막 뿌리고도 아니고 이거 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아 신천지 그 과천 거기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CBS 나온 방송 보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어머니한테 아줌마 그러잖아요. 아줌마. 아니 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말하도록 가르치는 그 집단 그 가르치는 그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아니 그 시위하는 그 사람들 평화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아들과 딸을 뺏겨서 절규하면서 내 딸을 돌려달라고 내 아들 돌려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봉변을 하고서 뛰어가서 이 저 그 인분을 뿌리고 똥물을 뿌리고 그러는 그 그걸 가르치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첫 하늘 첫 땅은 분명히 에덴 동산이 시공상에 있었던 곳인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정통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신 첫 하늘, 첫 땅은 바로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리 왜곡은 새 하늘, 새 땅, 지금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 말씀드렸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은 무엇인가? 신천지다.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네, 또 이렇게 교리 왜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만희 씨의 얘기입니다.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는 나오죠? 네.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는 네. 자기 아주 그 빨간 표시는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 한 겁니다. 그 글자는 다 예, 그 사람 거예요. 네. 신천지는 영적 새 이스라엘 열두 지파요. 네. 새 하늘 새 땅 신천지 아까 뭐 우리가 다 봤습니다. 네. 시온산과 알곡 성도이며 증거 장막 성전과 그 성도이다. 네. 신천지 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랍니다. 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새하늘 새 땅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들이 바로 신천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늘 보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그 하늘. 그 새하늘 새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하늘은 천국이죠. 네. 이사야 66장의 1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하늘은 천국을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여기 하늘은 천국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그루뎀 신학자는 신학자 그루뎀은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임재를 가장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장소가 천국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임재를 가장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그 기쁨과 희열, 환희가 넘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된 임재가 충만하게, 아주 가장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여기 천국은, 지금 보여드린 이 천국은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장소입니다. 지금 이 이만희 씨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새하늘 새 땅 네, 신천지다. 네,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새하늘 여기 하늘 새하늘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비유가 아닌 실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했는데 우리가 같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네. 이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네. 그때 그들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떠나셔서 점점 하늘로 점진적으로 올려져 가시면서 그때도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면서 이제 가신 겁니다. 우리도 뭐 이제 어디 멀리 떠날 때 그때 손을 흔들면서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도 손 흔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또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그들에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지금 떠나가시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여기 정겨운 그러면서
따뜻한 그런 그 상황이죠. 축복을 하시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제자들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올라가실 때, 네, 그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몸으로 이렇게 승천하셨고 천국으로 가셨고 몸으로 천국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에 계시죠. 네. 네, 이만희라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형으로 부활했으니까 가다가 구름이 가려서 가렸다는 건 영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또 속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가시니까 구름이 이제 구름을 넘어설 때는 넘어서실 때까지 높이 올라가셔서 안 보이는 거죠. 아마 비행기도 안 보이는데 뭐. 예, 구름이 있으면 큰 전보 비행기도 사라져 버리는데 뭐. 네,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가신 그런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시공상에 있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또 하나의 증거가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입니다. 비어듯이 날아오는 이돌 팔매질한 돌을 맞으면서 지금 피투성이가 됐어요. 네. 온몸이 팍 깨지고 피가 터지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서 계신 걸볼수 있습니다. 네. 왜요?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스테반, 순교하는 충성스러운 스테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일어나셔서 지금, 영접하시기 위해 일어나신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을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리 본 거예요.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곧그 영혼이 올려지면 보게 될그 예수님 미리 조금 먼저 앞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은 시공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활의 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몸은 썩지 않을 몸이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병이 없습니다. 피곤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또한 죄가 없는, 죄성이 없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시공상에 천국이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천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몸이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가서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거기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큰 위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정통교회에서는 처음 하늘과 땅을 개조한 것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루터 교회 신학자들은 이제 처음 땅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새 창조했다, 아주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로 보는데 이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통교회에서는 보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신천지라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장막 성전 창조라는 허무 맹랑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속임수는 영계의 천국이란 말을 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승천, 예수님의 몸의 재림을 부정하기 위한 용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신천지를 동일시하는데 결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신천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잘못됐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그 말씀은 승리한 교회 혹은 큰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정통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씨는 그게 바로 신천지를 말한다, 잘못입니다. 이만희씨의 교리 왜곡을 보게 되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과 또 영적인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신천지는 다 같은 것이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놓은 이것.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중에 하나가 측정할 수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너비 높이가 1400마일 혹은 2240km가 되는 규격이 있는 그런 도시고 새 하늘은 우리가 얼마나 넓은지 성경의 말씀을 안 해주셔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섯 번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처음 태초의 천지가 바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교리를 왜곡하는데요. 잘못입니다. 왜 창세기 1장의 창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왜 물질적인 우주의 창조였는가? 제가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씀드리면서 에덴 동산이 바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그 아수르의 동편에 있는 분명히 시공상의 장소를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결코 비유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 유재열의 장막 성전의 창조가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통교회는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다, 신천지에서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잘못 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네. 이것은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물질이 있는, 네, 물질로 구성이 된, 네, 그렇지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19번째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